다음 경기, 아, 클라이맥스네요. 키움 5대3. 히어로즈, 롯데 자이언츠의 맞대결이었습니다. 야, 5대2, 롯데가 이기면서, 아, 이게 몇년 만인가요? 11년 만에 7연승이에요. 이런 거 보면은 왠지 같이 응원해. 나도. 그러니까 뭔가 왠지 응원하게 돼 있어요. 예. 와, 이게. 그리고 막 7연승했는데 내가 왜 눈물이 날라 그래? 막 이런 거 있잖아. 뭐 11년이란 이런 별건 아니지만. 이입을 해서 예, 보셨군요. 진짜. 아. 야, 이게. 뭐 저도 그런데 얼마나 롯데나 그 부산 팬 여러분들 맞아요. 얼마나 그때 그 팬들이 손 모아 막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같이 막 이입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또, 아, 위원님, 오늘 롯데의 승리는 김상수, 윤명준, 신정락 등 지난해 방출된 선수들의 활약으로 가져왔다고 단언코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건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를 들면, 뭐, 어려울 때 손을 내밀었던 롯데에 대한 고마움이랄까, 그런 게 동기부여가 됐을지, 뭐, 궁금하다고 또 이야기를 해주세요. 공교롭게도 오늘 타점 뽑은 선수들도 올 시즌 처음으로 롯데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고, 짚어주신 것처럼 이 불펜 선수들 어려울 때이 퀴크쿠 이후에 올라왔던 불펜들이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건 이제 말 그대로 동기부여입니다. 어려울 때 손잡아주면 뭐 여러분들도 똑같잖아요. 사람 그렇죠. 마음은 똑같습니다. 예. 힘들 때 도와주는 사람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는 기본적인 거고 예. 거기다가 이 친구들이 길게는 못 가더라도 짧게 짧게 팀에 힘을 실을 만한 또 그만한 커리어들이 있으니까 네. 요소 요소에 아주 잘 들어가서 자기 맞아요. 역할을 아주 잘해주기 때문에 아주 신구 조화가 잘 맞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오늘 선발로 나섰던 이 찰리 반즈 포함해서 불펜 투수가 7명이 나왔는데요. 모두 무실점 피칭을 또뭐그 보여줬습니다. 정도면 뭐다 인당 1이닝씩 아니에요? 인당 뭐 1이닝이면 끊어던진 선수들도 7이닝인데 있고 아웃카운트 못 건진 선수도 있긴 있지만 아무튼 7명이 나와서 완전 3회 던지고 다 1회씩 던지면 아, 끝났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펜 쪽에서 강팀으로 거듭나게 될 줄을 또 정말 근데 몰랐네요. 저렇게 야구하면 야구가 참 어떻게 보면 이기는 요건을 갖췄는 거거든요. 예. 선발 투수가 잘 던지면 5이닝까지 가고 6이닝 가고 뭐 중간 뭐 어떻게 그런 승리 투수들이 나오고 예. 선발이 무너지면 또 이런 나눠 가지고 가고 뭐 벌떼 마운드 운영하고 이렇게 이게 연승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어떻게 보면 7연승은 그 이적생들 말 그대로 투타의 이적생들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수 있죠. 4대2 굉장히 쫀쫀했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승부였는데 역시 이적생 노진혁 적시 2루타 빵 나오고 나서 롯데가 이제 야 됐구나 이제 11년 만에 7연승이 되는구나 조금 이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팬분들이 그렇죠. 오늘 운이 전체적으로 운이 보면 이제 롯데 쪽으로 많이 왔고 예 예, 초반에 키움이 만루 찬스를 계속 놓치면서 사실 초반 만루란 건 자칫 잘못 한번 터지면 대량 실점이기 때문에 기가 확 끊기는데 예. 그걸 잘 막아줬고 그 이후에 비기능을 바로 롯데가 만들면서 아무튼 뭐 롯데 포수 영업도 그렇죠. 영업이 영입이죠. 영입 예, 유강남이요. 정말 잘했죠 사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 유광남한테 홈런이나 타점은 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듬직한 포수가 1년 내내 안방을 지키고 있다는 자체.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그 뭐라 그러죠? 프레이밍이라고 하죠. 프레밍이랑 예. 또 송구. 여러 가지를 갖추고 있다. 든든한 사람이 한명 있다는 게 이렇게 팀이 단단해지는 겁니다. 요즘 야구 팬들께서 워낙 또 기술이 좋아지셔가지고 이거를 유강남의 프라이밍 하는 장면을 짤이라고 하죠. 이 밈으로 많이 만들어 주시는데 저도 몇개 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정말 라인 보더라인 살짝 아래에 있는 공을 그건 어디 힘이 좋아야 되는 건가요? 손가락 힘, 제가 옛날에 알기로는 손가락 힘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게, 아, 그래요? 이걸 이렇게 올리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거든요. 어, 네, 그래요? 이렇게 땡기면서 쫙 올리는 거라서 이 위쪽 손가락에 힘을 많이 예.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포수들한테. 아, 참. 그건 어떻게 발달시키기도 어려운 것 같고 좀 그거는 타고나야 되나요? 굉장히 많은 연습, 어릴 때부터 아. 굉장히 많은 연습, 이제 피칭 받을 때 그런 연습들을 계속 하는 거죠. 예,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완성된 기술입니다. 예. 롯데 투수들에는 아무래도 포크볼 배우는 포크볼 던지는 구사하는 투수들이 많기 때문에 유강남에게 기대했던 거는 또 아무래도 이 그렇죠. 프레이밍도 있지만 블로킹을 또 바라시는 팬분들도 라떼떼 계시네요. 님이 말하는 것처럼 작년이나 재작년 롯데 야구를 보면 그쵸. 뒤로 공주수로 하는 포수들 진짜 아, 볼 많아서. 빠집니다. 이 얘기를 안 들은 적이 없어요. 공주수로 가는 애들이 한 경기 한두 번에서 세 번은 무조건 공주수로 갔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올해는 확실히 공주수로 가는 횟수가 지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른 수비하는 야수들한테도 굉장히 안정감을 주고 아.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승리의 기운, 패턴을
롯데 쪽으로 가져올 수 있는 확률이 많죠. 맨날 공주수로 가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다 깨지거든요. 근데 그것만 안 해도 이게 단단해져요. 플러는 퍼거스님께서는 황성빈 선수의 이 부상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네요. 3,956일 만에 7연승을 거둔 롯데 자이언츠입니다만 아 홈팬들 앞에서 너무 좀 들떴을까요? 황성빈 선수가 1회부터 도루를 시도하다가 발목 부상을 당하고 말았네요. 그리고 아까 보면서도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것들이 이제 우리가 도루를 나가다 할 때 슬라이딩을 안 하는 거거든요. 예. 이 감독이나 코치들이 누누이 얘기합니다. 슬라이딩은 살려고도 하지만 부상 방지하려고 많이 해요. 왜냐면 베이스가 딱딱하기 때문에 전력으로 뛰다가 그는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베이스는 스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스톱을 하면 발목이나 이런 데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살려고도 하지만 부상 방지를 위해서도 의무적으로 슬라이딩을 많이 하는데 감독 코치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막상 또 들어가면 잘 완전 몸이 안 익어 있으면 또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는 본인한테 팀도 그렇지만 본인한테 부상으로 이어지면 굉장히 지금 팀 전력도 손실이지만 야구 한참 지금 잘 되고 있는 윤성민 선수 본인한테도 굉장히 피해가 막심하죠. 네. 황성민 선수의 빈자리 또 테이블 세터 자리에서 워낙 또 투수들을 괴롭히고 휘저어놨던 그렇죠. 선수기 때문에 공백이 조금 아쉽게 느껴질 것 같은데 벌써 부상이 이번 시즌 부상으로 이탈한 게 두 번째예요. 왼쪽 검지손가락 미세골절로 열흘 동안 또 4월 중순에 얼마 전에 재배가 돼 있었는데 원래 최고의 활약을 보이는 데를 자꾸 부상으로 매일 끊기면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아, 선수 입장에서 참. 좀 치명적인데 좀 안타깝습니다. 히트님께서 황성빈 선수는 상대 투수의 에너지 또 멘탈 닳게 하는 담당인데 네. 아쉽다고. 그러니까 이용규 선수라고 제2의 이용규라고 많이 맞아요. 하던데 네. 좀 안타깝긴 안타깝네요. 그렇죠. 붉은 정령님께서 황성빈 못 보는 게 아쉽지만 그래도 백업 선수들이 있어서 롯데에게 큰 타격이 없진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또 기대할 만한 어린 선수들이 또 롯데에 많죠. 네. 지금 롯데가 안 무너지는 게 그런 겁니다. 지금 정말 굉장히 선수층이 고르고 그런 선수들이 한 제가 봤을 때 한 8명 정도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한두 명의 어떤 밸런스가 깨지거나 이탈을 하더라도 롯데는 데미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